너무 대박인데. 높아요. 혀까치 높아가지고 진짜 놀랬거든요. 피사에서 터처럼 이게 중력을 못 이겨가지고 이게 쓰러질려고 하네. 읽으면서 본 적이 없거든요. 겹겹이 쌓인 고기탑의 높이가 20cm. 세계 그 어느 탑보다 보기 좋고 맛은 더 좋다는 맛집 문화재 보물 2호 고기탑. 근데 너 이름이 뭐니? 아이스 3층 6탑입니다. 아이스가 무슨 의미예요? 아이스가 녹아내린다는 그 의미고. 입에서 사르르 녹는 그 맛처럼 불에 녹아내리는 고기탑은 또 하나의 볼거리. 육탑이 세 가지 고기가 있는데 우삼겹이랑 목심이랑 갈비요. 네. 고기도 한 종류가 아니라서 더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탑을 이루고 있는 고기는 모두 세 가지. 부드러운 우삼겹과 담백함으로 무장한 목심으로 이루어진 탑. 그리고 그 아래 깊은 맛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던 분갈비까지. 아이스 3층 6탑이 무너질수록 이루어지는 고기와 얼큰한 국물의 환상 조합. 사부탕처럼 먹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3층으로 쌓아 올린 공전탑을 이루고 있던 아삭한 콩나물과 향긋한 미나리까지 합체. 부드러운 고기에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뜨끈한 국물과 함께 먹어주면 탑은 사라졌어도 식객들의 입안엔 탑 오브 탑 최고의 맛이 전해질 수밖에. 정말 최고예요. 콩나물에 아삭아삭한 맛, 고기의 부드러움의 조화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뉴욕 랜스포머라 불리는 아이스 3층 6탑의 변신은 이제부터 시작. 기본 샤브샤브식으로 간단하게 에피타이저를 즐기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를 탐험할 차례. 샤브샤브를 먹는 동안 졸아든 국물 양념이 진하게 배어든 등갈비 등판이요. 연결도 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계절 헛헛해진 식객들의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줄 등갈비는 마 역시 손으로 들고 뜯어야 제맛.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야무지네 얘. 살이 많다. 쫄깃쫄깃하고 진짜 연하고 맛있습니다. 진짜 손으로 부드럽게 발리고 입안에선 살살 녹는 연한 육질이 이곳 등갈비의 매력. 거기에 매콤한 양념까지 곁들이면 어머어머어머 말해 뭐해. 부산에서 최고로 맛있는 갈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한국인이라면 모두 예측 가능한 세 번째 코스. 자작한 빨간 국물을 보면 별로 생각나는 그것. 그거 저 지금 생각하시는 그거. 갈비 안에 다 배어서 갈비 먹을 때만 봐요.